괜찮은 디자이너 브랜드 2024 트렌드 미니멀한 딱 여기 있는 게 너무 너무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서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주시는 패션 위시리스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즌 오프 옷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때야말로 질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을 저렴하게 득템할 기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10만원 언더에 괜찮은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론론의 맨투맨입니다.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다른 거 막 찾아 헤매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얘가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고양이 두 마리에다가 빨간 색깔로 된 목걸임 포인트를 같이 주니까 너무 키치하고 귀여운 것 같은 거예요. 어떤 하이든 좀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장바구니로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스퀘어 라인의 인디라 백입니다. 캐주얼한 카고 바지가 연상되는 주머니 디테일인데 전체적인 라인이 굉장히 통통하고 귀엽게 나왔다 보니까 뭔가 이 언밸런스에서 오는 귀여움? 가격대도 너무 지금 합리적이에요. 8만원대? 정말 가성비 괜찮은 것 같다. 게다가 주머니도 지퍼 타입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약간 수납하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노엠뷰트의 블루그레이 가방인데요. 계절이 따뜻해지면 가방도 이런 가죽 소재보단 천이나 에코백 같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메게 되는데 이 가방이 컬러감이 미쳤어요. 그 후기들 다 읽어봐도 햇빛 또는 블루 컬러다. 그래서 정말 소장가치 200%다. 막 이런 후기들이 많길래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가로로 길다 보니까 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축축 처지는 그런 맛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쉐입이 되게 귀여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 아무래도 컬러 플레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쨍하지 않으면서 차분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글로시 스팽글 스커트입니다. 요즘에 이런 레이어드를 하기 위한 얇다구리한 스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4 트렌드 중에 하나가 클래식한 느낌인데 관능적인 포인트? 도전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더해지는 소재들이 나오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시스루인 것 같아요. 그 패션쇼에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일상에서 입을 수 없잖아요. 너무 도전적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입기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레이어드용으로 시스루 소재를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가 진짜 많이 보이는데 다 레이스예요. 그런데 여기는 스팽글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가지고 햇빛에 받았을 때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더해져서 소장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드 소재들은 정말 많이 갖추어 놓을수록 레이어드 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키링인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진짜 다 넣은 건데 양모 소재 키링들 진짜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야채 모양이에요. 그리고 동물이 없었어. 이 말 사이즈도 굉장히 좀 큼직하고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그래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진짜 괜찮겠는데 싶어서 한번 위시리스트로 들고 와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요즘에 새롭게 떴는데 저렴하게 많이 제품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 종종 들어가 보는 곳인데 OCO입니다. 포즈류의 자켓인데 10만원이 안 된다? 미친 가성비 아닌가? 게다가 초봄까지는 좀 쌀쌀한 편이니까 꽃샘 추위도 있고 그럴 때 꺼내서 입기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배색 디테일이 너무 예쁩니다. 블랙이랑 베이지의 컬러 조합 뭐 말고 완전 너무 예쁘죠. 예예라고 하는 브랜드의 니트 후드티인데요. 스트라이프 이너들이 진짜 어떤 단색 안에 받쳐 입으면 정말 포인트가 되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스트라이프 탑을 진짜 지난 겨울 내내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후드 타입으로 되면서 이런 컬러 조합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습니다. 컬러도 총 세 가지로 나왔는데 다 완전 괜찮아요. 소재도 레이온이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라인감도 예쁘게 잡힐 것 같아가지고 담아봤습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여러분 클래식하면서도 그 미니멀한 감성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미니멀하고 모던하면은 라인 아니겠습니까? 어깨 쪽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둥근 퍼프 같은 라인 있잖아요. 요게 진짜 구조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여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약간 모던함까지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미니멀이다. 딱
그냥 군더더기 없는 그런 코디 할 때 은근히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얘도 한번 가져봤어요. 미니 벨벳 스커트입니다. 요번에 짧은 그런 하이들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벨벳 그 특유의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 느낌? 이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룩이 좀 자칫하면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소재감으로 하나 포인트 주면 재밌는 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코디처럼 그레이 탑에다가 그냥 부츠 신었는데 거기다 이 벨벳 스커트 하나 매치해줬는데 미니멀한데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 니트 반팔 탑인데요. 쿨한 느낌의 연보랏빛의 니트를 진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컬러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반팔 탑들을 그냥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쉬한 레이어드 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에 받쳐입고 반팔로 입으면은 지금 같은 겨울엔 좀 이너용으로도 입기도 좋고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단독으로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짜 봄까지 쭉 입기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다가오는 2월 슬슬 결혼식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식용 옷을 지금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10만원 커트라인으로 세트를 구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블랙으로 빠지면 너무 다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적절하게 블랙을 바탕으로 화이트랑 그레이 컬러감이 좀 섞여있는 그런 느낌인데다가 그 트위드 자체의 그 조직감이 느껴져가지고 심플하고 모던한데 또 내가 여기에다가 머리를 어떻게 연출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커스입니다. 그 리뷰들에 보면 되게 바스락거려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재 진짜 좋아하거든요. 구김도 잘 안 가고 플레어 같은 느낌을 진짜 잘 살려준단 말이에요. 풍성한 느낌? 저는 여기서 이 코디 컷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비스티에랑 같이 매치를 해놨는데 자연스럽게 이 탑으로 넘어가 보자면 제가 이런 류의 탑을 산 적이 있거든요. 보세로. 근데 이런 류의 탑들이 잘못 사면은 너무 얇다구리해가지고 핏이 진짜 안 살고 헝겊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류의 비스티에는 조금 소재가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 걸 사둘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서 마땅한 게 없었는데 딱 여기 있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허리 라인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는지에 따라서 느낌을 좀 색다르게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딘딘잎처럼 아예 쫙 펴서 입으면 완전 미니멀함의 끝을 찍는 그런 느낌이고 일상 속 코디컷처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라인을 잡으니까 좀 더 페미닌한 느낌으로까지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 너무 괜찮은데? W 컨셉 이건 단독인데 제이청의 원피스입니다. 사실 이 제이청 원피스 나오자마자 진짜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어서 많이들 구매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할인을 하더라고요. 10만원 안짝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박이다 싶은 거예요. 시즌에 구애 없이 어떤 이너랑 같이 매치하느냐 또 어떤 아우터랑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시즌리스트하게 입기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어서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타로 갔을 때 입었었던 그 청바지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반원 아틀리에라는 브랜드 거였는데 바지핏이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여러분. 또 지그재그에서 지금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코듀로이 스트레이트 팬츠 크림 컬러입니다. 아니 제가 그때 그 인터넷 쇼핑몰로 봤던 게 6만 원인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결국 안 샀지만 이거는 브랜드 제품인데 20% 할인해서 6만 원대에 살 수 있다니까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 이 반원 아틀리에 바지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이거는 남은 겨울에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그런 평창으로 이렇게 놀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 올라오자마자 너무 반응이 폭주했어가지고 예약 주문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던 걸 봤었던 제품이거든요. 특히 제가 입고 다니는 그로브의 자가드 니트 있잖아요. 진짜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그게 2022년도 FW 제품인데 그때 산 거를 지금까지도 쭉 잘 입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상태가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패턴 겨울 니트들은 브랜드 걸 사놓으면 두고두고 되게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할인할 때 하나씩 구매해두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지오다노의 맨투맨입니다. 한소희님이 착용을 하셨던 제품인데 이걸 할인해서 2만 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 코디 그대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한소희님이 입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코디도 다 했다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다가 스트라이프 이너를 매치해가지고 이 회색깔이랑 같이 입은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컬프터의
컬러 탑 세이지입니다. 작년부터 두고두고 봐왔던 제품이에요. 여름까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런 민트 컬러감에 굉장히 빠져있는데 소재가 니트랑 약간 폭슬폭슬한 털이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건 너무 흔하지 않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딱 시즌 오프 소식 보자마자 냅다 일단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울렛이라고 하는 코너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약간 시즌이 지난 제품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모아두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저는 OIOI 컬렉션 제품들이 지난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입기 괜찮은 아이템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다시 클래식한 게 돌아왔으니까 유행이 괜찮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꼭 아울렛에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크롬 니트 베스트입니다. 브라운 컬러도 있고 이런 올리브 컬러도 있거든요. 컬러감도 되게 괜찮은데 얘가 딱 그 아메리칸 빈티지스러운 라벨이 여기 딱 밑에 박혀있어가지고 진짜 포인트가 됩니다. 반팔티 안에 입으면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셔츠랑 받쳐 입으면 영한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고요. 지금 할인해서 3만원대로도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브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비치는 슬릿 니트예요. 이런 니트들이 여러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활용도가 좋은 게 저 유뉴 갔을 때 입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스루 타입의 니트였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다가 이런 스퀘어 탑 입어도 좋고 아니면 요거 위에다가 비스티에를 또 다른 느낌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수 있어가지고 이곳저곳 활용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에세스 핸드폰 케이스 바꾸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모으고 있거든요. 오브제톡 세트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촌스러워 보였는데 요즘에 이 범퍼로 된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냥 젤리 하드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게 범퍼로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블랙이 딱 덧대어지니까 그립톡 중앙에 있는 저 원하고 딱 매치가 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3만원대로 그립톡과 케이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키링도 요즘에는 진화를 해가지고 기능성이 있는 키링들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29cm 단독인 제품이고요. 퍼 미니 파우치 키링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브라운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가 있는데 그것보다 은근히 수납도 많이 되더라고요. 조그만한 이런 핸드크림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작은 미니백에 포인트로 달아도 귀여울 것 같고 가격대도 진짜 착해서 약간 선물용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립톡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네 개 자체가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네 개를 다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하나 고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야 가격도 심지어 착해. 결국에 제가 산 거 같죠? 뭘 샀을지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죠. 메이드 모먼의 세트인데요. 실사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핸드폰 케이스인데 여기에다가 어울리는 그립톡까지 세트로 주는 거예요. 구성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구성인데도 2만 원이 안 되니까 너무 괜찮고 제 방에 보시면 이런 풍경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실사 이미지들 많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눈에 쌍수를 켜고 환영하실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만원 언더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기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 추천드려봤는데요. 저도 열심히 담아놓고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얼른 제품이 와가지고 빨리 뜯어보고 싶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